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댓글에 보면, 비니가 정확하게 내가 비니냐, 이것도 허주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사가 상당히 높은데,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설명이 들어갈게. 자아성찰, 자아에 대한 정신적인 세계와, 빙의하고는 일맥상통을 해요. 연관성 있죠. 그러나 증세나 표현도 전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장소를 가서 갑자기 그 음기가 강한 곳에서 누군가의 영혼이 영과가 확 침범을 해. 그래갖고 막 놀러 갔다 왔는데 또라이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하고 막 난동을 이런 거는 단순한 빙의에 들어가요. 별로 이렇게 난이도가 안 높아. 거기가 바로 굿이라는 무속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퇴마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5년 가고 10년 가고 묵어. 묵으면 이제 자아와 그 영과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합체가 돼.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 같은 퇴마사들은 정말로 애를 많이 먹고 한 번으로는 끝나지가 않는 게 통상적인 예예요. 아니 10년, 20년 묵었는데 그게 뭐단 하루 만에 구태가 뭐, 다 끝나진 않고 거기에 남는 후유증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후를 지켜보고 관리를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극히 좀 그래도 노멀한 정도의 난이도고 아주 고 난이도 같은 거는 이제 축생. 보통은 일반인들한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이 멘탈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축생이 쉽게 안 들어와요. 내가 이 축생이 막 들어와서 뱀이 있고 구렁이가 있고 이거는 극히 드물고 아주 그냥 대단한 원력이 축생계에 작용을 해야 되는 예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딱 빙이라는 존재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 트라우마가 있는 어느 정신적인 상처와 정신적인 부분의 데미지를 먹어서 긴 세월 학대와 폭행과 이제 그 폭행에는 또 종류가 나눠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곳에 대충 아시겠죠? 여자한테 치욕 쪽이고 그런 것들을 유년 시절에 아니면은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습득하듯이 반복되는 학대 속에서는 도저히 애지간한 멘탈 값도 무너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 있듯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꾸준한 학대 속에서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성장기가 지나고 장년기가 돼서 중년기에 그걸 다 겪다 보면 반드시 멘탈의 데미지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있고, 그 상태에서, 자아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조상령, 내지는 이제, 본다르고 성다른 객귀, 이렇게 원한귀, 축생귀, 이러한 존재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하게 들어오죠. 스물스물.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그거는 일단은 본인의 자아가 약했고, 그날 일진이 안 좋았고, 나의 월진이 안 좋았고, 연진이라 그래서 이 1년에 이 수가 사나운 한 해, 뭐 삼재가 껴있다든가, 원래 흉한 한 해였다든가, 내가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고수에 뭐 건강수가 사납다든가, 몸수가 사나웠고, 그러한 순간에 9수를 넘기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파장이. 그때 오, 얘좀 봐라. 얘 비문이 열렸어. 인간인데 오, 얘 봐라. 나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장난스럽게 들어오고 사악하게 들어와서 그 가뜩이나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몸에 빙의까지 겹쳐서 사람이 흔해져 버리지. 대쪽같이 말려고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아니, 귀신 씌웠는데 뭐가 뽀얗게 피겠어. 정말, 눈이 휑하지, 눈은 동공은 열렸어. 초점은 안 맞죠.
또 거기다가 이제 흰자위가 맑아야 되는데 마침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처럼 일단 혼탁하죠. 각막도 그렇고 동공도 열려 있고 흰자위가 이제 변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 치아도 변색이 돼요. 이게 우리가 꼭 담배 피고 커피 많이 먹어서 치아가 변색되지는 않아요. 양치질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이 빙이 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눈빛이 사라지고 안광이 이제 변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똑같은 얼굴인데 막 이렇게 점점 비기 싫어져. 한마디로 안 예뻐. 그러면서 치아색도 변색이 되고 혓바닥을 봤을 때 백태가 껴요. 그거는 심장이 밤에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비장과 췌장과 폐에나 모든 게 열이 차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제 이 백태가 한의원에서 얘기하듯이 낍니다. 그러면서 혓바닥이 갈라져. 갈라져. 건강상에 또 제때 잠을 못 자고 뭐 제때 먹지도 않고 줄담배 피고 뭐 소주 뭐 하루에 대병씩 먹어봐. 이게 췌장에 뭐 이런 간에 콩팥에 뭐 혈에 뭐다 의학적으로 다 맛이 갑니다. 그게 방치되는 게 이제 1년 뭐 3년 5년 6년 그러면 이제 근육이 긴장되죠. 어깨에 이제 내 귀신이 올라타이고 여기에 앉았냐 여기에 앉았느냐 여기에 앉았느냐 어디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아픈 곳이 증상이 나오죠. 응? 거북목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따지면 이제 경추를 가지고서는 이제 디스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의학적인 단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병원에 가도 디스크가 있긴 있어. 현대에는 다 있어. 핸드폰 보니까. 근데 너무 아파. 그리고 뭔가가 여기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으스러질 것 같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이뭐 EKG가 막 난리가 나고 펄스가 막 뛰는데 어마어마하게 뛰죠. 맥박에 호흡곤란도 오고 그러다가 또막 죽고 싶어. 그리고 가족인가 누구를 보면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동생 보고 다 때려 죽이고 싶지. 입에서 막 육도 문자나오고 새우 젖은 저리 가라야. 뭐 어마무시한 이제 행동이 발달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빙의가 내가 정신병의 기초적인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러한 일반인한테 정말 이 객기라는 존재 영가가 침입을 하면서 이 파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더 많이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퇴마를 하는 우리 퇴마사들이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면 무속인들이 사람을 죽이죠.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이 죽은 거야. 퇴마를 받는 과정에 뭐몇 살이 죽고 몇 살이 가지고 이제 간혹 뉴스에 나오면 사실 저도 같은 제자로서는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퇴마를 하다 보면 발광을 하잖아. 이게 반응이야. 이런 거는 쇠소리에 다 반응을 해요. 누구나 무당이면 그 정도 건드는 거 우습지.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무감 세워갖고 진장구 소리에 탁 치면은 반응해요. 근데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귀문을 열어놓고 귀문을 건드려놓고 그 내면에 죽어있던 것이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자아를 건드렸느냐, 정말 다른 존재의 영가를 깨웠느냐, 그 영가가 인간일 때와 축생일 때 깨웠느냐, 이거의 구분이 정확해야 진정한 퇴마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동 때 퇴마를 할때 되게 놀라웠던 게내 눈에는 내 영검에는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청소가 다돼 있어. 진짜 나 우리 할아버지 믿어요. 성수. 근데 본인은 자꾸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어. 그게 한5% 정도 차지하죠. 근데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면담, 카운셀링을 하고 끝없이 관찰을 합니다. 눈동자도 보고 건강 상태나 기타 등등을 보면 거기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경외선 장애 있다든가 우울증이 심하다든가 조울증이 심하든가
있다든가 망상장애가 있다든가 사고전파가 있다든가 어? 피해 망상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뭐 이제 우리가 더 극도로 가면 이제 조현병이 있고 해리현상 다중인격이지. 근데 테마를 받는 동안에 테마를 분명히 했어. 나는 내 영혼을 믿어. 어. 딱 그랬는데 들여다봤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자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의학적. 그래서 이걸 해리현상이라고 하지. 그 자아가 분리되어 있고 보통은 둘 이상이죠. 이것을 합체를 시켜. 착한 애, 나쁜 애, 악독하고 얘는 이제 어리버리하고 착하고 어니스트지. 이걸 같이 합체를 했을 때 완전체가 되는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어 놓는 과정도 겪어봤고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 사람이 나와 그런데 아 자한데 자기를 나오라 그러면 얘 나오냐고. 그때 그러한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폭행행위나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데미지 있게끔 이제 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사람이 급소를 만졌을 때 죽죠. 의욕이 왕성했을 때 딱 하는 거야. 그 결과론이 이제 데미지가 너무 큰 거죠. 그것처럼 제가 테마의 시간과 그 테마를 했던 수많은 사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두고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해본 결과 아 이것이 영감만이 아니라 자아에서도 풍기는 것이 있고 자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돼. 점상에서 상담을 할 때 너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고 지금 영가는 이러이러한 영가가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영가들에 대한 천도고 퇴치고 나머지 남아있는 의학적인 자아의 데미지는 긴 시간을 상담을 요한다 하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끔 충분한 이제 서로의 신뢰도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결과론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죠. 근데 워낙 댓글이 많아서 뭐 더 위대하고 더 멋진 우리 이제 엑소시트 다른 쌤들도 그러고 이제 다른 테마사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은 서로가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원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것도 제가 이제 꿈꾸는 것 중에 하나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부터라도. 오늘 이 긴 얘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작은 정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어서 추가 설명이 이루어졌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드립니다.